오늘은 두 번째 출생,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그 학교 재학생이, 미국 학생이 차를 가지고 공항에 영접을 왔습니다. 쪽지를 들고 아무개를 찾습니다 하는 쪽지를 보고 반갑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차에다 짐을 싣고 떠나는데, 한국에 별로 차가 없을 때니까, 아주 오래전 50년대 얘기니까, 이 미국 학생이 차에 타더니 운전대를 잡고 안 가, 가만히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차에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더 눈을 떠. 아니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운전하며 가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 친구가 얼마나 운전을 못하면 내 영혼을 부탁하나 라고 놀랬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차를 출발할 때 하나님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위험 실수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운전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또 내리기 전에 하나님 무사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게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차를 출발해서 가면서 그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에게 묻습니다.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날 보고 뭐 거듭났냐고. 그래서 I'm a pastor.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신자냐고요. 그래서 아, 내가 세례받았나 묻는 건가. 그리고 나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제서야 아하, 거듭나는 걸 묻는구나. 그러고 Yes, I am. I'm a born again Christian. 그랬더니 그때서야 탁 운전하다 막 손을 내밀며 Thank you, brother. Nice meet you.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 반갑습니다, 형제요. 그리고 악수를 하더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선생님, 율법 선생님인 랍비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요. 영생의 길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born again,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한번 출생했어요? 그것까지도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물은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오면 그게 중생 거듭남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38장 27절 30절에 보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말의 아들 다말이 쌍둥이를 뵀는데 산파가 아기를 받으며 첫애가 손을 내밀고 나와. 그래서 쌍둥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형을 표시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빨간 줄을 묶었습니다. 나올 줄 알았더니 다시 들어가 버려. 그리고 묶지 않은 녀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터치고 나오냐 하는 말로 세라라고 그랬고, 뒤에 빨간 줄이 묶여져서 나온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손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왔으니까 두 번째 난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혹 들어갔다 나온들 육으로 난 건 여전히 육이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육적인, 어머니가 낳아주신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삶, 이걸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을 벗고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실 희생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된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세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스프링클이라 해서 물을 머리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포링이라 해서 물을 이렇게 붓는 게 있어요. 또는 물 속에 잠그는 게 있어요. 침례라고 그래요. 원래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뿌린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꼭 물에 잠겼다가 나오게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물 속에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물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일어날 때 이제는 새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새사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표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데 그 의미가 침례에 많이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약한 사람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양례 머리에 물을 뿌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장사되었다.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또는 중생 born again 또는 리제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부모가 낳아준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죽고 썩는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의 몸, 하늘의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강한 몸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것, 그래야 천국에 가는데 우리 몸이 바뀌기 전에 우리 영이 바뀌어야 돼요. 죄 지음으로 죽었던 영, 이제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그 굴레에 있던 이 영이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저 영국 시골에 있던 16살 먹은 소년이 새로운 세계를 이제 추구하면서 런던에 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이 런던에 왔는데 200리길을 걸어왔는데 하필 그 밤에 눈이 많이 옵니다. 주일날 한 감리교에 들어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자가 못 오십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평시도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한 10분 정도 간단히 설교를 했어요. 이때 설교자가 저 구탱이에 덜덜 떨며 앉아있는 시골 소년을 바라보고 당신도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속죄제물 어린 양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소년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도의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으시오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장성해서 42년 동안이나 힘찬 설교와 또 신학교를 운영하며 유명한 목회자로 수고했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은 그때 자기가 16살일 때 눈이 오던 추운 밤에 런던에 와서 감리교회 덜덜덜 떨고 구탱이 앉았을 때 그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다. 그러며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분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이게 바로 삶의 변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술주정방이, 노름꾼, 음란하던 사람, 도둑놈 걱정 없어요. 무슨 일을 했든지 과거의 것들은 예수님이 다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거저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얻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바울사도의 편지에 보면 편지 서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거저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목숨을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거저 구원받는 겁니다. 공짜예요. 무디가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광부들 생각이 나세요. 그때만 해도 한 2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위험한지 몰라요. 갱도에 들어갔다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안고 살기 때문에 살아서 나오기만 하면 술 먹고 방탕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디가 그 광부들을 찾아갔어요. 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간입니다. 70년 혹 80년을 살아도 이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한간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예수 믿고. 그러면서 그냥 뭐 그 곡괭 같은 걸 메고 가요. 같이 따라가요. 무디가. 따라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들이 갱도 앞에 오더니 뭘 탁 단추 눌러. 그랬더니 뭐 덜덜덜덜 그러더니 뭐가 올라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하 500m까지 내려가는 이게 승강기요. 그래. 아, 그거 편하군요. 그거 누르면 올라왔다가 누르면 그거 타면 내려갑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이야, 참 편하네. 광부들이 눈을 번쩍이면서 편하다고? 이거 파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거 파면서 몇 번 무너져서 죽은 친구들도 있어. 나는 이걸 누를 때마다 그 고통,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들을 생각해. 그랬더니 맞아, 그겁니다.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거저 믿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희생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버튼을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오고 누르면 저절로 내려가는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이걸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이 땀 흘렸고 친구가 피 흘린 것처럼 우리가 거저 구원받지만 거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겁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아 그렇군요. 큰 값이 있었군요.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다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몸에 병이 들어도 사업이 안 돼도 역경이 와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뺏어갈 사람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평안은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또 모든 일이 잘 수술 풀려갈 때 편안하지만 예수 믿고 주시는 그 평안은 내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것처럼 하늘 평안.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평안,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송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구속함을 통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그것을 통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언덕으로 올라가요. 여름에요. 날이 덥습니다. 땀이 납니다. 그런데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정자나무가 있고 그늘이 좋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장기를 둡니다. 보니까 노인들이 앉아서 소일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제가 좀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땀을 닦으니까 앉아있던 노인 중에 한 분이 묻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모르니까 저 5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 65이신가요? 75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 그럼 5이 뭡니까? 예. 제 나이는 70이지만 그동안 내 멋대로 참 죄짓고 살던 65년 이것은 허사라던 거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지금 5년째입니다. 나는 5살입니다. 얘기했다 그래요.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지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중생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복음은 거듭남의 중생의 복음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생명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